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입니다. 윤석열 정권 9개월간 미국 방문 빈손 외교, 영국 방문 조문 참사, 대일 굴욕 외교, 그리고 막말 사고 외교, 연이어 반복되는 참사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면 불안하다는 한간의 우픈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픈 염려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 안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이 그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고 우리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주 이란 윤광현 대사가 초치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순방길에 아직 귀국 전인데도 말이죠. 참으로 참담한 국격입니다. 이런 발언은 이란 현지 교민과 기업, 선박 및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페르시아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길목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원유의 52%가 그곳을 지나서 공급이 됩니다. 이란 정부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보다 정확한 해석으로는 오지랍에 가까운 매들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교적 언어로는 상당히 낯선 언어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장병들에게 최선을 다해 다하라는 취지다, 격려하라는 취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여당 외통위 위원들은 지난 현안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재차 외교부 차관에게 물으며 난감해하는 외교부 차관을 닥달해서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적이 아니냐라는 취지에 그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얻어내기에 이르릅니다. 도무지 외교를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여당에 책임지는 의원들이라고 지도부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태였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에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의 즈음에서 관련된 설명 자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이란과의 관계를 서술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이다. 실리적 경제관계에 있다라고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국회의원이 해외 의원들과 교류를 하는 의원외교 당시에도 제공이 되고 하물며 이번 순방길 대통령에게 제공되지 않았을 리 없는 자료입니다. 대통령의 무지는 불성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부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언, 정말 그 낯선 조언에서 비롯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란은 1962년 수교를 맺은 이후 2016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채택한 5호 협력국입니다. 이란을 적이라고 한 발언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아랍에미리트도 불편한 신경일 것입니다. 외교적 수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도 만들고 소원하게도 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입이 국익과 국민 안전에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뒤로 하고 이런 논란을 뒤로 하고 이런 파장을 뒤로 하고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로 왔습니다. 아마 오늘 그곳에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보스 포럼의 오늘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다.